자, 지난주에 저희가 코로나 디바이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코로나가 전 사회적인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대학 등록금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전제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전제로 이제 등록금을 냈는데 지금 그 길을 온전하게 충족 못하니까 이거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들은 3월 한 달 동안 수업을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대면 강의보다 집중도가 떨어지고 예체능 교과는 실습도 할 수 없는 만큼 수업이 아니라 자습으로 대신해라. 사이버 대학이냐라는 소리도 많이 나올 정도로 이제 불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등록금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대단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안 돌아라! 자,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이 비판은 뭐뭐다라는 걸 한번 해보죠. 고객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김변 어떻습니까? 예, 아 저는 저렇게 착해 모범생 답이야. 예, 그러니까 재밌게 이렇게 안 되네요. 어렵지만 풀어야 될 문제다. 네라고 생각. 안철수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참 드라이하겠어요. 다리를 놔드릴까요? 안철수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왜? 좀 안철수식 표현이잖아. 뭔가 이렇게 쓰면서 마음 불편하긴 했어요. 어제 아니야, 못한 스타일이야. 네.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셧다운을 안 했다고 하지만 셧다운에 가깝게 지금 사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 못 가게 하고 무슨 뭐 공공시설 이용 못 하게 하고. 진짜 대학도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어 등록금을 감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반환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고정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대학들이 자체 진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금의 한 10%에서 15% 선까지가 거의 한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고객이 누구예요,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청구서 받은 고객은 누구예요? 저는 정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 네, 정부가 이제 판단의 주체로서 이제는 이 사회적인 압력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셧다운 또는 락다운 했으니까 그 비용을 지금 정부가 내야 될 때가 왔다, 이거죠? 또는 정부 또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이제 포청처럼 갈라야 되는 겁니다. 대학 니네가 뒤집었어. 아니면은 학생들 당신들이 이번에는 피해 본 겁니다. 이번에 갈라야 되는 거죠. 대학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학 등록금은 이제 대학과 학생들 간의 계약인 거죠. 그런데 계약이 완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법률용어로 불완전 이행을 한 거죠. 약속된 수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이제 제공을 하지 못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걸 학생이 그냥 감수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학생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과연 얼마냐? 라는 거를 산출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10에서 15%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사학재단에 어떤 자율성을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할 때 정부가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다. 당의 입장은 뭐예요? 당의 입장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재산을 지원하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원안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여당은 직접 지원은 안 되고 간접 지원하겠다. 네. 이런 형태인 거고.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랑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사실상 직접 지원 같은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추경안을 놓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게 될 텐데 저희 당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나갔던 게 뭐냐면 지금은 그냥 사이버 대학까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에 대한 비용 정도는 학생들이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다. 다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정치권이 공감을 해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게 기재부 쪽에다가 추경이 아마 교육부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기재부에 그래서 아마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인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어떤 기존의 예산에 잡혀있는 이 대학 지원금들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답답한 게 그거는 학교와 학생들 간의 문제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아니 우리 일이 아니다. 괜히 꼈다가 개입하면 돈 줘야 되니까. 돈이 그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등록금이 사립학교 한 400만 원, 한 학기 400만 원이라고 하면 아니 뭐 자리에 앉아서 온라인 수업하는데 그건 뭐 몇십만 원이면 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은 다 돌려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학생들일 텐데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고정 인건비가 거의 30에서 학교마다 다른데 50%까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들은 온라인 수업비, 방역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학 자체적으로 보면 10에서 15% 정도는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대학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잉여분만큼 조금씩 대학 등록금을 깎아주겠다 향후 1, 2년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를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이 대면 수업이 억제되는 것이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라도 이거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은 실타래가 있긴 하다. 저는 이거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거고요 피해 규모라든지 앞으로 지원해야 될 규모 자체 책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